그런데 어떻게 한 가운데 여기서 일어난 거를 한미에서 폭발했었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인 줄 알고 또 좀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우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의 이지스함 포트 로얄이라고 하는 함정인데 재작년에 장인분들 하와이 진주만에 입항을 하다가 암초에 걸린 겁니다. 암초에 걸리니까 딱 멈춰집니다. 꼼짝할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양반은 어떻게 됐냐면은 안에 있는 그 연료라든가 무게 나가는 것들을 다 빼내고 그래서 무게를 줄인 다음에 이제 겨우 배를 빼낸 겁니다. 이렇게 정확한 사실이 있는데도 어떻게 그 수많은 언론에서는 이런 내용을 싹 무시하고 두동강이라는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아는 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게 된 것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충돌이 났을 때는요, 미국의 LA도 원자를 잠수하는데 괌 인근 해상에서 이 지역을 탐색하던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하다가 암초에 부딪혔던 겁니다. 그래도 군함, 심지어 잠수함조차도 침몰은 아닙니다. 그런데 함부로 그 암초에 걸렸다는 말을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바로 MBC, KBS의 자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주의를 해봐주십시오. 지금도 언론에서는 그럽니다. 어뢰가 오는데 왜 모르느냐, 왜 미리 탐지를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잠수함, 초기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뢰에 대한 훈련이 있긴 있는데 좀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뢰에 대한 피할 기관이 사실상 우리 전사에 있어서 처음입니다. 우리 해군에 있어서도. 어뢰가 설사 발사됐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해군에서는 수명이 어뢰 소리를 감지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해양 환경이 100명대 인근 해양 환경상 감지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군 같은 경우에는 어뢰 탐사를 다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해군도 수상 함정에서 어뢰라든가 잠수함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장 헬기, 그 다음에 대장 초기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잠수함을 탐지한다는 소나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패시브 소나와 액티브 소나가 있는데, 액티브 소나는 우리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잠수함을 찾을 때 막 빙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잠수함을 수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수색을 할 건데 이 액티브 소나를 사용하게 되면 잠수함도 아 수상함이 어디 있구나 하는 위치를 서로 알기 때문에 잠수함을 찾을 때는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소나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패시브 소나를 사용을 합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은 그 촬영 있지 않습니까? 촬영에 손바닥을 딱 찍었을 때 눈을 감고 그 손바닥 윤곽을 이렇게 더듬으면은 아 여기 손바닥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정도가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패시브 소나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손바닥이 지금까지 탐지를 하는 그러한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세밀한 장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은밀하게 들어와서 기동하고 있던 잠수함이 있었을 때 그 어뢰 소리를 실전에서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연습용 어뢰를 가끔 사용한다는 소리는 있는데 그런 북한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어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또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확인하는 데 두 시간이 걸렸을 거고 발사하고 우리 함정의 그 어뢰가 접촉이 됐을 때까지 설사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회피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월요일에 대한 어떤 확답을 피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는 이에 대한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둑교관에 장보 끝에 악순환과 장보 끝에 뭐 엉뚱한 수를 두는 그런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박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 대통령이었으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했을까? 8.18 도끼 마냥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의 대응은 무척이나 단호했었습니다. 제가 저보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더 잘 아실 테지만은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이것에 대한 응징을 하겠다 해서 개성까지라도 점령을 하겠다 하는 지금 와서 이제 제한적인 전쟁까지도 각오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미 양국군의 결연한 의지 앞에 당시 김일성은 처음으로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또 물러선다면 북한이 앞으로 나올 행동은 이보다 더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빠져있는데 우리까지 신경 쓸 사항은 사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또 이런 반잠수정이나 작은 잠수정에까지 미국 해군이 일일이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뭐 특이한 동향을 발견 못했다는 걸 비유를 해서 마치 북한의 특이 동향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뜨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만이 언론의 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전쟁 이야기만 나오면 전쟁은 우리만 손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과의 전쟁을 그렇게 굳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이 일본과의 이야기만 나오면 전쟁 불사론을 외칩니다. 이거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일본이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들비를 나서 막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조건 양보만 외치는 이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이 물기둥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과 얘기를 나눌 때 얘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상훈련을 한번 참관했었는데요. 큰 예를 떨어뜨리면 수심에 따라서 물기둥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면 가까이 풍뎅이가 터지면 그때 물기둥이 확 솟습니다. 근데 수면 깊숙이 터지면 물기둥이 솟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 저는 딱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제일 우려되는 것 한 가지는 이 개성공단이 인질이 될 수가 있다는 사람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개성공단과 한미연합사 해체 이것 아닌가. 이 개성공단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또 어떤 액션을 취하려면 제대로 취할 수 없는 그런 발목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 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